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우정부에서 신점을 보고 있는 벽화신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설레는 질문을 들고 왔는데, 혹시 선생님은 천생연분 있다고 믿으세요? 천생연분 있죠. 아, 천생연분 있다? 네네, 저 있다고 봐요. 몇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? 한 사람당? 한 10명? 10명 한 2명? 아, 그러니까 10커플 중한 2커플 정도? 2명, 3명 정도. 이런 천생연분 진짜 있다 그러면은 이런 천생연분을 저희가 만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 만났을 때 알아보는 방법도 되게 힘들잖아요. 천생연분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맺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천생연분을 만나더라고요. 분명히 언젠가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. 그럼 이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좀 느껴지는 느낌 혹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, 징조 이런 게 있나요?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. 두 번, 세번 만났는데 점점 이 사람한테 계속 알게 모르게 빠지는 거야.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, 너랑은 안 맞는 거 같아. 이래도 내가 계속 끌려. 그러면 천생연분. 그런 경우도 있나요? 좀 어디서 처음 봤는데 분명 뭔가 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그런 건 어떤 거? 그런 것도 있어. 말씀, 선생님 말씀. 일단은 뭐 이제 뭐 우리가 데자뷰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아. 내가 이거를 언제 했던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뭐 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상상하고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한번 느껴봤어요. 그래요? 예. 저 사람은 정말 꿈에서도 어디서 내가 한번 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나를 몰라. 선생님은 선생님 어디서 봤어. 분명히. 근데 그 상대방은 나를 모르더라고.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뭐랄까 알면서 지내면서 이렇게 뭐 친구 사이로 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인가? 라고 하면은 또 천생연분이 될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이런 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시기라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도 점을 보다 보면 나오나요 이게? 나와요. 사주에 남자가 있어요.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.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? 그러면 좋은 사람 있을 테니까 기다리세요. 이렇게 나와요. 신기하네요. 네. 그러면 그런 것도 나와요?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인지 아닌지? 그것도 나오죠. 신기하다. 네. 지금 만약에 뭐 악연이고 이 사람하고 아니야. 이것도 나오는데 천생연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저 나중에 저 결혼 상대 만나면 선생님 한번 가서 여쭤봐도 될까요? 오세요. 아, 진짜요? 네. 저희 선생님이 그런 거에는 정말 정확하게 잘 맞으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연애 상담? 예, 예.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선생님이 안 그래도 좀 후기나 이런 걸 보면은 네네. 좀 이런 연애에 관련해서 좀 되게 잘 보신다고. 저희 선생님이 너무 잘 보시죠. 아, 연애 관련해서는? 예, 예, 예. 그리고 이어주는 사람도 많고요.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선생님한테 뭐 연락 드려도 되는 거죠? 예, 우정부 점집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.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